남미 에콰도르에서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30대의 정치 신예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.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국민 민주행동 소속의 다니엘 로보아 아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시민혁명운동의 루시아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. 노보아 당선인은 현재 35살로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노보아 당선인은 바나나 재벌로 알려진 알바로 노보아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2021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뒤 2년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.